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6절부터 12절 말씀으로 체면잔치 극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세상은 다 체면을 치르면서 갑니다. 오늘 헤롯 대왕도 아무 상관이 없는 우상 숭배했던 점술로 박사학위를 따서 나라를 근심하고 개인을 근심하는 사람들에게 점을 쳐줬던 동방박사 세 사람이 별을 관찰하다가 별의 아포칼립시스, 계시성을 발견합니다. 아, 구세주가 오신다. 벌써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지도 않고, 그들은 예수님이 누군가도 모르고, 예루살렘에서 약 2,000km나 떨어져 있는 지금의 이라크, 바벨론, 그쪽에서 예수님이 탄생한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깨닫습니다. 그래서 자기 연구했던 본분을 다 집어치고 예수님을 위해서 달려옵니다. 여러분, 체면이 있다면 박사들인데, 그죠?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그 당시에 최고의 문화적으로 귀한 선물, 황금과 유약과 몰약을 예물을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신앙은 최고의 나의 생명을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믿어진다는 사실이 얼마나 기적입니까? 정말 우리 인간은 한치 앞날을 내다보지 못하여서 그 고집부리다가 중풍을 맞아서 한번 걸으려면 세상을 다 휘둘고 다녀야 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혈압이 높더라도 온전하게 지켜주시고, 당뇨가 있더라도 손발을 자르지 않게 지켜주시고, 막막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보게 만들어 주시고, 복된 날은 출애굽기 20장에 주일날은 복된 날이라고 하여서 정말로 못을 부리는데, 그게 그거요. 그게 그건데도 마음가짐에 큰 못을 내면서 하나님 앞에 구별되이 드리려고 그랬던 그 마음을 오늘도 우리 주님은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죄는 무엇이냐?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오페일로 마타인데 율법을 어기는 것을 죄라고 그럽니다. 얘야, 오늘 날씨가 추우니 단단히 입고 가거라. 이럽니다, 부모는. 그게 율법이에요. 노모스. 도라. 그러면 어깁니다. 저녁 때 들어오면서 재치기 하며 콧물 흘리며 머리가 띵하다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첫째, 하나님한테 제 빚을 진 거요. 부모한테 빚을 진 거요. 자기 육신한테 빚을 진 거요. 자기 영혼한테 빚을 진 거요. 왜요? 행복해야만 하나님과 교제가 원활해요. 행복하면. 몸이 아프고 짜증이 나고 눈물이 나고 뒷머리가 쑤시고 그 빚진 거예요. 그럼 감기 걸리면 약사 먹어야 돼요? 안사 먹어야 돼요? 그럼 빚진 거예요. 오페일로마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서 기도가 등한 시에 그 빚진 거예요. 부모의 말에 팍 잘라 먹어. 그 부모한테 빚진 거예요. 자기 영혼이 짜증나. 자기 자신한테 빚진 거예요. 몸이 힘들어. 자기 자신한테 행복하지 않은 게 빚진 거예요. 이제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체면잔치 극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2장 3절에 3절을 하다가 지난 시간에 다 못해서 나머지 끝하고 6절 하겠습니다. 헤롯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제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자기가 최고의 왕이고
나보다도 최고의 왕은 로마 황제인 줄만 알았는데 또 왕이 이스라엘에 오신다는 거야. 에? 그러니 경쟁 대상자가 없었는데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생겼어. 아, 나만 이 교회에서 이왈저왈 하는 줄 알았는데 어떤 사람이 또 들어왔어. 교회에 들어왔어. 아, 그런데 그 사람은 돈도 많고 이쁘기도 하고 멋있기도 하고 매너도 좋고 나보다도 훨씬 좋아.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경쟁 대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쫓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얼마나 체면 이 치리를 해야 되겠어요. 어? 아니 그 멀리 2000km나 떨어졌던 그 박사라는 그 헤롯 대왕 말이면 놈들이 뭐가 아쉬워서 여기까지 터벅터벅 왔냐 이거예요. 어? 근데 아무래도 뒷골이 땡기는 거 보니까 그분이 높으신 분인 것 같아 이제. 어? 그리고 어떻게 어린 아기로 태어나신다 그러니까 자기는 어려지니까 아기하고 싸워서는 이길 것 같아 이제. 저 사람보다 내가 뭔가 잘하는 거에서 그거 가지고 내가 이겨야 되겠어. 어? 그렇게 생각이 들면 이길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그죠? 그거예요, 이제 그래서. 에? 그래서 속마음은 다 감추고 멋있는 립서비스를 하는 줄 동방박사 세 사람 지난번에 가르쳐드렸죠, 이름. 그 세 사람에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요. 그 사람 말 듣지 말고 그 사람이 가라는 대로 가지 말고 딴 길로 가라. 미드라시에 보면 예수님 아기 그거 뭡니까? 네. 담요에 쌓인 그거 타고 갔다고 나와요. 어? 그거 타고. 왜 예수님이 보면 아기 예수님이지만 얘들아 니들 참 멋있다 이쁘다 나를 위해서 이렇게 안 하셨겠어요? 예수님한테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근데 구세주니까 그죠? 모양만 아기 모양이지만 영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능력이 있느니라. 고린도전서 4장 20절. 왜? 고린도 교인들의 말이 참 많았어요. 말 많은 사람 고린도로 유배를 보내야 돼. 유배가 아니라 선교여행을 보내야 돼. 에?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말이 많으면 그 조사 후손들은 보나마나합니다. 보나마나예요. 에클레시아가 안 됐으니까요. 자, 이제 그 배경입니다. 오늘 보면, 3절에 보면. 그죠? 오, 바실리우스, 헤로테스, 에탈리크테. 오, 라는 말은 정관사입니다. 그죠? 정관사는 뭐라고 그랬죠? 명사 앞에 놓여서 정과 부정과 성과 수와 격 등을 다 통치하는 거예요. 통치하는 거예요. 한정품사니까. 왜 옷은 그렇게 입었어? 왜 말은 그렇게 해? 왜 말을 안 들어? 왜 마음을 안 열어? 이게 정관사예요. 그러면 명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관사가 중요한 거거든요. 명사는 바꿔치기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제가 뭐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안 쓰면 끝나는 거지. 예? 너는 박건수 목사, 너는 이런 방법으로 목회해. 이런 방법으로 해나가. 그럼 그런 방법으로 해 정관사인데 신약의 정관사는 축격, 소유격, 역격, 목적격, 남성, 여성, 중성, 단수, 복수 다 다르니까 24가지예요. 24가지. 그러면 24가지 못해 그냥 순종하면 되지. 아멘. 아멘. 여러분 육법 전설을 달달달 내가 이거 하면 안 돼.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그냥 착하게 살으면 되지. 에? 그냥 난 뭐라고 안 하고 그냥 열심히 살으면 되죠. 어? 교회 나오는 날 저기 등산 가는 건 안 지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안불안하다가 낭떠러지로 떨어져. 떨어지라고 다니는데 지가 미끄러졌어. 불안하니까. 어? 정관사의 순종하지 않으니까. 주일날은 11시, 10시 반까지 와서 30분은 기도를 해야지 막 엔진이 청청청청청 해갖고 쫙 120, 260 막 이렇게 달려가는데 막 지각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카메라에 걸려가지고 머리가 뒤통수에 영원히 나와. 그게 누구 말이냐고 그래. 에?
그러니까 정관의 명사 앞에서 명사는 우리잖아요. 고유명사잖아요. 세상에 박건수는 많지만 그 형상은 저 하나예요. 에? 아, 박건수가 많지 않을 거야 하고 쳐보니까 여러 명이 나와요. 에? 에.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호흡은 그 헤로도왕, 그 싸가지 없는 그 헤로도왕이 이런 거예요. 지금 이때 헤롯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왜 하필 이런 데 정관자로 들어가느냐 이거예요. 다른 데로 들어가야지. 그 교회를 괴롭혔던 그 집사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 장로가, 그 권사가, 그 목사가 좋은 데 해당되시길 바랍니다. 네. 호음은 주격 남성 단수에 기록되는 거예요. 이거는 응? 명사 주격 남성 단수 호,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은 정관자를 다 포함시키는 거예요. 뭐 호든지 대든지 뭐 에? 톤이든지 테스트든지 뭔 상관 있어요. 순종하면 다 끝나는 거지. 에? 순종하면 명사가 정관사를 지배하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정관사가 명사인 나를 지배해요. 너 그때 늦었지. 너 그때 순종하지 않았지. 너 그때 마음 안 열었지. 안 좋을 거야. 문법적으로 그러니까 어려운 것 같지만 쉽잖아요. 에? 너 그때 아멘하지 않고 졸았지? 너 파출소 가서 파출소 소장만 만나도 너 졸어? 그러면 물어보자. 파출소 소장이 높아? 하나님이 높아? 그럼 당연히 하나님이 높다고 그러겠지. 여러분 은혜 받으면 다 해결받는 줄 믿습니다. 에? 그러니까 이 정관사라는 것은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뭐 내가 그거는 싫어요. 그거는 지금 이해가 안 돼요. 그거는 세상법으로 윤리 도덕으로 이해도 안 되고 안 그렇게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이 정해놓으면 그분이 그 법인 것을 율법이라고 그래요. 율법이 뭐라고 조금 이따 나오는데 노모스는 땅과 양과 모든 것을 분배해주다. 율법을 지켰으면 여러분 뭘 주시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당시 성경에 갈 때는 땅하고 양, 염소 이런 게 최고 재산이었으니까 지금은 최고 재산이 강남에 있는 부동산이잖아요. 에? 싫어? 눈치가 보니까 싫은가 보네. 금성으로 가려고? 에? 자, 그래서 호 바실리우스 그 왕 헤로테스 헤롯이라는 그 왕 그죠? 주격이니까 주인공 노릇을해 주격이니까 주어 역할을 해요. 남성 단수야. 헤롯이라는 사람이 많았지만 그 한 사람이야. 그 왕이라는 바실리우스 지난주에 했죠. 명사 주격 남성 단수 정관사 그대로 정관사로 격을 맞춰놓으니까 사람이 그 격의 상승이 되어져서 그대로 빌딩도 받고 그대로 축복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왜 그거를 정신이 개조가 안 되니까 정관사를 지배해버리고 자기가 쳐버렸어. 안 는다고. 나 싫어 이거 기분 나빠. 나 고백 안 할래. 난 내 맘대로 할래. 그러니까 정관사를 어려운 정관사로 만들어요. 권사님 설교 어렵죠? 안 어렵죠? 예. 헤로테스 그 왕이 그죠? 명사 주격 남성 단수가 오 바실리우스 헤로테스가 똑같아요. 똑같아. 그래서 그래요? 에타 리크테 소동한지라. 그러니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아기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 왕이 몇 명이냐, 지금 헤롯이 물러갈 거냐 말 거냐, 구세주로 오신다는 걸 모르고 그러면 유대인들이면 미가서 5장 2절과 예레미야와 이사야와 이사야 7장 14절과 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여러 번 예언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근데 타성해져서도 살고 암흑기를 거쳤어요. 암흑기는 뭐죠? 아니 죄를 막 져도 하나 상관을 안 놓은 거예요. 어? 너미 집에 가서 성정을 훔쳐왔어요. 이거 이걸 성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강대상에서 하나님한테 쓰는 걸 성정이라고 그러고 엿장사가 쓰는 건 뭔 종인지 모르겠어. 어? 이거 엿장사가 가져가면 그 엿장사 종이에요. 목사가 쓰니까 성정이지. 이 넥타이가 선넥타이야. 스탠드 바가 차면 그거는 타락 넥타이예요 이게.
사모님 이러면 그건 제비 내 타이고. 그런 것처럼 뭐 설명이다 위로 갔죠? 소동하는 거, 그죠? 예. 이제 어떤 왕이 와가지고 어떻게 될 거냐 그러니까 지금 막 들쑤셔 놓은 거예요. 예? 그럼 에타 리크테 이 말은 소동한지라. 동사 직설 과거 직설법 과거 수동태 3인칭 단수. 소동이 왜 직설법이냐? 진짜 그 사람들이 오는 줄 알고 연출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긴장돼서 막 하는 거예요. 이제 긴장돼서. 근데 이게 수동태예요. 왜요? 누가 온대요? 누가 오니까 수동태인 거죠. 그럼 이 소동하는 게 뭡니까? 고전 헬라로 가보니까 다라소입니다. 다라소. 다라소. 고전 헬라로 가보면 약을 흔들어 섞어놓다. 아니 물약을 물에다가 타가지고 병에다가 넣어서 여러 가지 약을 흔들어놨는데 이게 무슨 약이냐 이 말이야 도대체. 이 독약을 넣느냐, 이게 치료하는 약이냐, 약은 약인데 감기약이냐, 배탈 나는 약이냐, 그 다음에 배탈을 멈추는 약이냐, 그 다음에 변비를 해서 대변을 잘 보는 약이냐, 어떤 약이냐 이 말이야. 예. 그러니까 과정도 목적도 아무것도 모르는 것을 갖다가 소동이라고 그래요. 왜 지금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아무런 목적도 모르는 상태를 소동이라고 그래요. 불 끈 거 말고 막 불안한 거 안절부절 못하는 거. 예? 예. 근데 이게 직설법이니까 진짜로 나타난 거고 과거니까 과거서부터 오신다는 분이 지금 오신 거예요, 지금요. 응? 그 약을 흔들어 놨으니 이게 노란 게 독약이냐, 파란 게 치료약이냐, 어떻게 알겠어요? 응? 그놈의 속에 아멘은 했는데 어떻게 알아? 심령의 은사로 그거 고쳐. 이거 응답받지 않는 분들은 알 수가 없잖아요. 응? 얼굴 밝으라니까 막 파운데이션 많이 밝고도 웃고 앉았는데, 이쁘게 하는 게 기근 이만큼 차가지고 그거 어떻게 알아요? 꿈했다는데. 에? 에.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이 그 기쁜도가 겁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래요. 로마서 13장에. 그런데 여러분 남을 사랑합니까? 사랑하죠. 에? 미워하면 나는 율법을 하나도 안 지켜서 오페일로 맡아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교회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죄종 마음을 아프게 해서 분배 받을 게 없어. 뭐까지? 영혼의 마음까지. 아, 나 집사님 보면 정말로 짠해. 그거 안 되는 게 짠해 그냥. 어? 여러분 우리 연단은 고난은 땅속에 깊이 들어가서 광맥을 발견하는 기간이에요. 여러분 한 서너 사 파면 광맥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거는 주여 아버지요 주여 아버지 그거 나와요 안 나와요? 그렇게까지는 안 나와요. 어? 밑으로 들어가느라고 뿌리를 박느라고 내려가다 보니까 막 바위돌 같은 놈을 만났는데 요 놈을 설득을 하다 보니까 막 속상한데 그 자리 갔다면 때려 붙이고 막 꺼져버려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러면 또 내손해고 또 사랑은 남을 사랑한다면 율법이 완성되어 엄청난 것도 준다는데 내가 여기서 때려칠 수는 없고 그런데 햇빛은 쨍쨍 모래하는 반짝이는 광합성 해갖고 그걸 또 열받아가지고 이걸 해가지고 뿌리에서 이게 영양분을 그 뭡니까 바위돌을 깨치고 지나가서 그거 빨아들여가지고 그거하고 접촉해가지고서 에? 저 개성공단에서 접촉하는 것처럼 그 녹말을 만들고 탄수화물을 만들어야 되는데 에? 머리가 나쁜 사람은 한 가지밖에 못합니다. 그냥 들어가는 것밖에 못해. 이걸 햇빛을 쬐서 광합성을 해야 되는데 광합성을 하려면 이파리가 세포가 열려야 돼요? 닫혀야 돼요? 열려야 되겠죠. 이 예배에 마음을 여시길 바랍니다. 아, 네. 에? 아, 그래. 마음의 동요로 인한 확신이 흔들리다. 이게 소동이에요. 마음의 동요로 인한 확신이 흔들리다. 확신이 흔들리는 거예요. 뭐, 그렇대야? 여러분, 사단이 얼마나 가까이 옵니까?
천사가 세 번 오면 사단은 30마리 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 노래나 세상 거 듣지 말라는 이유가 그예요. 세상 노래는 막 빨려들어가거든요. 누가 사랑을 아름답다라고 했던, 그러면 그냥 팍 나와, 그냥 나오지 말라고. 근데 걔들이 나와. 그리고 막 끌고 가. 그러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열 번을 해야 돼. 나가 누가 막 이래요. 나 같은 죄인 살리면 누가 세상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세상 거 내가 믿음이 약하면 찬양에도 지금 밑으로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세상 노래하고 앉았어 그냥. 그런데 찬양인 줄 알아요.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뭐냐, 여러분, 하나님은 양치기 소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걸 믿어주지 않아서 하나님은 언약이 하나, 언약이 뭐라고 그죠? 베리트 쪼개다. 그죠? 여러분, 아까운 걸 쪼개보세요. 교만을 쪼개보세요. 두려움을 게으름을 쪼개보세요. 그 쪼개서 내 것이 안 돼야 돼요, 그거에.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유익 따라 움직이지만 하나님은 언약 따라 움직이세요. 빼아브람, 그죠? 리아브람, 리하시드, 그죠? 성도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어지럽혀 혼동되다, 거칠고 사나운, 야만스러운. 이제 소동하면 이제 거칠고 사납고 야만스러워져요. 왜요? 자기만 살라고. 자기만. 관성으로부터 무엇이 흔들리다. 이 관성으로부터 마음속에서 무엇이 막 이렇게 흔들려요. 그래서 마음의 평온이 제거되다. 평정을 어지럽게 하다. 불안하게 하다. 그래서 괴롭다, 근심하다, 두렵다. 그런 것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너희는 마음속에 근심하지 말라. 요한복음 14장 1절에 뭐예요? 오늘 보면 달았습니다. 너희는 마음속에 근심이 가득 찼구나. 내가 너희들 집과 거처와 먹고 있고 살아가는 거 장만으로 내가 가고 있는데. 에?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보면 그거 좀 보여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에? 요한복음 14장에 권사님. 에? 그 믿음 없어 이게 보여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그래, 보여주마. 내가 곧 길이요. 그 길이 뭐라고 했죠? 호도스. 너 습관을 바꿔라. 생활 관습을 바꿔라. 생활 방식을 바꿔라. 자, 그러면서 이제 6절로 갑니다. 6절로 쭉 가가지고 이제 6절로.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원래는 이제 나사렛이 고향이었어요. 그런데 피난 가서 베들레헴에서 나요. 살기는 나사렛에서 살았는데. 예? 그 하나님 말씀의 1.1도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그거를 보여주세요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럼 내 눈이 현잖아. 내 눈이 티 들어가면 그거 보여줘도 못 봐. 여러분, 문서가 확정적인 거지. 보는 것은 그냥 보고 오면 그게 내 겁니까? 문서로 들어가야 되죠. 예? 있기를 바랍니다. 예. 오다모스 엘라키세테, 가장 작지 않도다. 에옌 토이스. 그 베들레헴이. 그죠?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합니까 오늘?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유대 땅, 유대, 이유다. 명사 소유격 남성 단수. 이유다라는 뭐 어디서 이랬다고 했죠? 찬양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다 지파로 오셨잖아요. 왜 유다 지파를 쓰셨다고 그랬죠? 요셉이 고난 당할 때 죽이지 아니하고 살려줬어요. 야, 이왕이면 죽이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어? 살려주자. 그것 때문에 영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영적인 장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잘못된 입 때문에 고난 당하는 거예요. 장자권이 박탈되는 거예요. 장자권이.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아버지 이스라엘이 유다 너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역자다. 찬양하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헤게모스 고울. 그죠? 명사 역격 남성 복수 헤게몬이라는 어근이 수리됐습니다. 역격이니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 고울은 마을, 도시, 읍, 지방 그런 뜻이잖아요. 헤게모마이, 헤게모마이의 시대가 됐어요. 역격이니까, 그죠? 복수니까 이 고울이 한 고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많다는 거죠. 나라의 읍이 한 읍만 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복수죠. 뭐뭐에 대해 지배를 하다. 그래서 이것은 헤게모는 아고라는 할머니 강세형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강세형 중간대에서. 지배하고 다스리다, 명령하다, 인도하다. 그러니까 그 골로 가려면 인도를 받아야 그 골로 가겠죠. 그죠? 예. 네. 그 다음에 지도하다, 생각하다, 사례하다. 그러니까 골로 가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은 그 골로 들어가요. 확신하다, 치리하다. 그래서 다스리는 자, 와 같이 번역이 됩니다. 거기서 헤게메노스 한 다스리는 자가와 고울이나 똑같이 번역이 됐어요. 에? 그래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그러죠. 가장 작지 우다모스 부정형용부사 아니하다 엘라키스테 가장 작지. 그러니까 베들레헴을 가장 작은 도시로 보니까 성경에서는 가장 작지 아니한 도시에서 예수님 때문에 이 도시가 지금 뜨는 거예요. 가장 작지 이 말은 형용사 최상급 주격 여성 단수. 가장 작다 이거는 형용사니까 모양을 나타내는 거죠. 최상급이니까 최고로 작은 거죠. 부정형용사니까 아닌 거죠. 최고로 작지 아닌 거니까. 그러니까 주격이니까 주어 역할하는 거죠. 여성 단수. 원형은 엘라 키스토스. 어머니역은 미크로스. 우리 미크로스 들어봤죠? 생각은 안 나지만 미크로스. 고전 헬라로 가보면 가난한 낮은 가치. 사전적으로 나온 미미하고 보잘것없는. 그러니까 가난하고 낮은 가치의 도시가 아니고 미미하고 보잘것없는 도시가 아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도시다 이 말이에요. 예? 예. 예. 그래서 잠시로 번역됩니다. 잠시 요한복음 12장 35절, 조금 요한복음 7장 33절. 소자 마태복음 10장 40절.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떠준 것도 다 선지자에게 한 것으로 상금이 있느니라 그래요. 그러면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에이미 AN 토이스 그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A 동사입니다. A 하도다. 그죠?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동사 직설 현재 등동태 2인칭 단수. 너는 그죠? 2인칭이니까. 원형은 에이미 현존하다, 제공하다, 유효하다. 관계 대명사와 함께 씁니다. 관계 대명사와. 그 다음에 행동이나 상황을 지속 강조하기 위해서 분사와 함께 씁니다. 행우의 개념보다는 사상을 강조합니다. 에이미 동사는. 사상. 그러니까 뭐를 얼마만큼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상이 얼마만큼 고쳐졌느냐가 중요한 것이 에이미 동사예요. 그 다음에 지시대명사와 부정대명사와 함께 쓰고요.
양보절, 조건절, 원인절과 기능을 역할, 원인절 기능을 역할하라고 감정이나 성품에 대해서 사용을 합니다. 예? 감정이나 성품. 자, 그러면서 예. 뭐라고 합니까 이제? 엑셀루 세타 나와서 그죠? 어. 뭐라고 해요? 육제를 보면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그렇죠. 구약을 인용을 하는 거죠. 나와서 가르 엑셀류 세타. 가르는 종속 접속사예요. 에? 유대에서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이제 유대가 종속이 된 거죠. 유대가 예수님한테 종속이 될 수는 없죠. 구세 주니까. 예? 종속이라는 게 뭐죠? 지배를 받고 소속이 되어지는 거예요. 대등 접속사가 아닙니다. 예? 여기는 베들레헴이나 예수님의 대등하지 않습니다. 종속이 되는 거죠. 나와서 엑셀류세타. 엑셀류세타. 동사 직설 미래 역격 3인칭 단수. 그런데 나와서 그러니까 구약을 인용하는 거니까 미래의 용법이죠, 이게. 예? 예. 역경이는 장소지요. 어디요? 베들레헴. 3인칭 단수 그분이, 그죠? 원형은 엑셀르 코마이. 공간적인 의미와 의미를 종교적인 의미로 바꾸다. 에크 플러스 에르코마이에요. 에크는 뭐라고 그죠? 분리 전체다라고 그랬죠? 분리. 이유, 원인, 상태, 환경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분리해서 에르코마의 공간적인 의미를 종교적인 의미로 바꿔서 나타나는 것을 나와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올리아금은 온다 이 말이에요. 예? 왜요? 종교적인 의미로 바꾸면 방법을 다 추신다는 거예요. 예? 막 성질대로 밀어붙이니까 이게 안 보여서 그렇지? 주여 어찌하오리까? 그러면 저찌하거라 그래요. 예? 어찌도 저찌도 하나도 안 돼요. 막 그러니까 안 가르쳐 주질 않는 거예요. 에? 아니 성질을 벌컥벌컥 하는데 목사도 안 가르쳐 줄 건데 예수님 왜 가르쳐 주겠어요? 에? 에. 아이고 저 있잖아요. 막 이렇게 얼굴 밝으면서 막 이렇게 손을 모으고 막 이렇게 보세요. 막 에? 그냥 다 그거 다 가져가 그래 다 가져가 이러지. 그러니까 여기서 그래서 종교적인 공간적인 의미, 공간적인 의미라는 것은 고정관념으로 꽉 차서 나는 안 돼, 돈이 없어, 시간이 없어, 지금 가면 안 돼, 나는 애들 도와줘야, 이거 딱 갖춰졌어. 근데 그 오늘날 응답받는 날인데, 예? 왜요? 우리가 가는 길은 천군 천사들이 쫙 있어요. 이렇게. 예? 그래서 팍팍팍팍팍 하다가 어떤 분이 딱 나타나요. 예? 시편서 1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응? 천사는 우리를 돕는 자라고요. 어? 근데 공간적인 의미는 뭐냐면, 아, 공간적인 의미, 아파트, 이게 아니고, 고정관념으로 안 된다, 미워, 죽일 거야, 막 이런 거로 딱 가둬놨어요. 그런데 아무리 사랑을 하고, 하나님이 사랑이고, 하나님이 영이고, 사랑이, 그래도, 그만둬, 그래, 그만둬. 사랑을 하다온 죄를 덮느냐, 그래도 그만둬. 맞아. 에? 아니 사랑이 하나님이라고 그래도 얼굴이 보니까 하나님 안 계셔. 그런데 뭐라고요? 405장으로 구원 받았대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걸 날마다 부른대요. 에? 그러면 그 사랑이 나타나야 돼요? 안 나타나야 돼요? 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답답하니까 그런 거예요. 너무 싸우고 살아가니까 요한이 하나님은 사랑이다. 예. 네. 그래서, 강림하다로 보죠. 강림하다. 뭐 강림은 강림해요? 어렵던지, 힘들던지, 미련하던지, 곰태기를 파던지, 죄를 짓던지, 그분이 나와서 오시려면 강림을 해요. 왜요? 공간적인 의미를 종교적인 의미로 바꾸는 순간적인 0.3초의 아이디어가 이 나와서예요. 나와서. 원인을 환경에서 찾는 거를 미련하다라고 그러고 원인을 자신에게 찾는 거를 종교라고 그럽니다. 전문적인 용어를 회개라고 그래요.
내가 이렇게 산 것을 내가 반복적으로 내가 다 앞에다 장애물을 놓고 이거를 치우려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네가 죄 졌으니까 네가 해 그러는 거예요. 네가 먼저 고백해야 돼. 너 고백하지 않으면 죄 안 나가. 죄의 대가는 뭐라고 그랬죠? 고정관념. 아 요거 얘기하면 혼날 거야. 아니 한번 혼나고 난 면제받는 게 나아. 한번 혼나고 혼내는 사이면 그래도 괜찮은 사이야. 무관심 사이는 2억마리 떨어졌어. 아 저기는 여러분 발레 저기 바벨론은 2000km밖에 안 되지만 2억마리 떨어지면 회복될 수 없는 사이잖아요. 이제는 마음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 그러면서 에고메노스 호스티스 포이마네이 한 다스리는 자가 거기에서 목자로 나오게 된다 이런 뜻이요. 포이마네이 목자가 되리라. 그죠? 호스티스 포이마네이 호스티스는 형용 대명사입니다. 네? 형용사가 명사 역할을 하는 것을 형용 대명사라고 그럽니다. 관계사입니다. 어? 그래서 관계에서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목자이신 예수님이 나오신다는 거예요. 예? 예. 주객이니까 누구죠? 주인공이신 예수님 구세주세요. 남성이니까 예수님이 여성으로 오시지 않고 남성으로 오셨어요. 왜요? 하나님은 모두가 다 남성이에요. 어떤 여성 신학자가 그런 분이 있대요. 하나님 어머님, 여성형은 없어요. 예? 아주 성평등이라고 하죠. 하나님 어머님 그러신다는데 그것이 남성형 명사입니다. 남성 단수. 구세주가 한 분이에요? 여러 분이에요? 한 분이에요. 포이마네이 목자가 되리라. 동사, 직설, 미래, 능동태, 3인칭, 단수. 아 어디 연구하다 보니까 수동 중수 디포도 나왔던데 제가 안 하고 지나갔네요. 자 목자가 되리라. 동사 직설법 미래 능동태 3인칭 단수 그분이 그죠? 원형은 포이 마이노 어머니 어근은 포이맨 고전 헬라로 가보니까 율법 수여자. 예수님 오셔서 우리에게 뭐를 주셨어요? 율법.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복이다. 그죠? 예. 미래 능동태니까. 그러니까 미래 능동태예요. 미래 능동태니까 나와라 해서 나온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냥 나오신 거예요. 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율법 수여자. 그럼 율법을 해봅니다. 신약은 노모스입니다. 지금 신약 성경이니까 노모스 땅과 양을 분배해 주다. 나누어 주다. 그러니까 목자는 율법을 수여해 줍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이 시간에 한 달 동안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럼 뭐예요? 노모스를 준 거예요. 이제 율법을 준 거예요. 그럼 그거를 깨나 형식이나 하면은 완성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나누어 받지를 못해요. 양을 나누어 받지 못해. 땅과 양과 이런 걸 기업을 말하는 겁니다. 구약적인 사고를 보면. 예. 구약적인 용어를 한번 봅시다. 토라라고 합니다. 야라에서 이르렀습니다. 기초를 놓다. 율법을 지키다 보면 기초 신앙인이 되어져요. 어? 아니 십일조를 하는데 20년 돼도 십일조를 안 했대. 그러니까 기브앤테이크 하나님 믿음을 안 주셔. 그게 왜냐면 하나님이 잡수시려고 그거 하라는 게 아니라 주의 종 먹여 살리고 임대료 내고 고치고 자식 새끼 끼우끼우 낳고 이렇게 가르쳐서 또 주의 종으로 삼고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그 십일조를 하고 감사원금을 하고 다 하라고 그런 거거든요 이게. 예? 예.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안 내도 뭐라고 앉는 거예요. 그 멀리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멀리 가서. 가까운 사람이 뭐예요? 아, 요번이, 이거 한번 넣어봐. 적금 들어와. 여러분, 적금 들어온다면 해야 안 해요? 예? 여러분, 큰 적금일수록 한 번 내고 말아요. 여러 번 내야 돼요. 그죠? 여러 번 내도 별로 신통지 않은 거예요. 복 준다고, 복도 안 주고. 큰 거 주려고 지금 그러시는데, 내다가 지친 거예요, 내다가. 어?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예. 하나님. 그죠? 거기다가 또,
하나님은 돈보다도 편지를 기다리세요. 편지를. 너 얼만큼 성숙했는지. 예? 근데 공부를 잘하는 건 뭐라고 안 하셔. 받침 뭐 이런 것도 괜찮아. 그 마음이 받침 문법은 틀렸어도 그분은 다 그걸 통역을 하시거든. 벌써 돈 볼 때부터 통역, 아, 저거를, 뭐를 갚아야지. 그럼 안 통역하시고, 저 그분 갖다 드린다면 그분이 통역을 하세요. 예? 네. 예. 네. 자, 그래서 기초를 놓다. 물을 뿌려 은혜를 주다. 운명에 맡기다. 그러니까 운명에 맡기는데 운명을 좋게 만들어줄까요? 나쁘게 만들어줄까요? 그렇죠. 네오스. 운명을 만들다. 운명을 관리하다. 운명을 바꾸다. 탄원을 받는 자. 애원을 받는 자. 이게 데오스. 하나님이잖아요. 신. 그죠? 그래서 가르치다, 교훈하다. 그래서 율법이 있어야 뭘 가르쳐요. 교훈을 해요. 그래서 윤택하다. 잠언서 11장 25절. 자, 율법을 지키고 나니까 어떻게 되죠? 윤택해져요. 왜요? 울퉁불퉁했던 것이 율법 과정에서 다 판판해졌어요. 예? 네? 예. 네. 다 판판해져가지고 이제 기업을 받을 성품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알게 하다. 그 다음에 비. 호세아서 10장 12절. 막 비가 내리는 거예요. 비가. 예? 네? 그 다음에 무기를 만드는 자. 무기를 만드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 활을 쏘는 자, 무기를 만드는 자. 예? 자기 자신의 신앙 관리를 잘하는 게 그게 무기죠. 그게 회개입니다. 예? 난 회개할 게 없어. 그게 회개를 해야 돼요. 예? 우리는 감정은 죄에 금방 빨려들어가게 돼 있어요. 예? 누가 와서 누가 조금 기분 나쁘게 해보세요. 하는 모양이 다 미워. 그 미운 자식 낳잖아. 그러다가 자, 이제 율법으로 정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목자들은, 우리들은,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목자 중에 목자지만 우리에게는 자그마한 목회를 맡겼잖아요. 그래서 주의 종들도 율법을 수여합니다. 그래서 지휘자, 통치자, 지도자, 그것이 목자예요. 정관자로 지휘합니다. 이쪽으로 가세요. 저쪽으로 가세요. 화음이 안 맞았어요. 아멘은 그 사이가 좀 틀렸어요. 자르세요. 그죠? 네. 자, 율법의 성격을 봅니다. 율법의 성격은, 그러니까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로마서 13장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랑은 뭐라고 그랬죠? 아가페 사랑이에요. 여기서 아가페. 진짜로 저 사람 사랑 못하겠어. 정말로. 왜? 이제 율법을 준 거예요. 내 힘으로 못하니까 내 힘으로 해라. 이런 뜻이에요. 어? 네. 예수님 힘으로 하다가 보면 그분을 보면 내 모습이 보여. 어? 저분은 낮은 수준으로 저렇게 미끄러지지만 나는 높은 수준으로 미끄러져. 어? 저분은 저게 아직 엄청나게 힘드는데 나는 이게 엄청나게 힘들어. 저분은 50억짜리가 힘들지만 나는 5조짜리가 힘들어. 어? 근데 50억이나 5조나 하나님이 찍어내면 돼. 그러면 내 방법을 개발하는 것까지 그분 의지하는 방법을 개발해야 돼. 그죠? 그분의 의지하는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 순종이고 은혜입니다. 순종은 먹는 것이고 은혜는 활동하는 거예요. 어?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거예요. 강팍하신 분들이 보면은 관계를 유지하지 않고 성질 나면 고만든다고 그래요. 네? 예전에 우리 고모방에서 이제 가겠습니다. 술 잡수시고. 그리고 다음에 또 와. 그러니까 아무도 안 믿어. 간다고 해도. 어? 또 올 거니까. 또 올 거니까. 어? 초남은 안 밝혀서 그래도 다행입니다. 네? 그 율법 성경 공유롭습니다. 신명기 4장 8절.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율법은 나라라는 거예요. 나라. 나라를 받는다는 거예요. 예? 완전합니다. 시편 19장 7절.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하게 하고. 자, 율법을 지키니까 뭐가 소생이 되어져요? 영혼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옆으로 빠졌던 이 영혼이.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이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군대에서 사람이 죽으면 십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팔다리 하나 잘라주면 후손을 보낼 때 흙으로 팔을 하나 채워서 이렇게 보내요. 제가 정보 주특기였으니까 보고를 받으면. 저 그거는 안 봤어요. 지금 목사들도 뭐 시신 보는 거고 두렵지 않지만. 그리고 진리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완전함이 뭐냐면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아니, 그거 시킨 게 뭐예요? 어려움을 당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미련한 거를 지혜롭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근데 율법을 안 지키고 중간 생략하고 오니까 늘 그때 우리 고모부야 또 갈래요. 그래 갔다 와. 너 조금 이제 또 올 건데 뭐. 또 장인어른 생일 때 또 올 거야. 뭐 그죠. 술 먹으면 싸우게 돼 있어요. 그럼 백년선이면 청량교회 가다 집에 간대. 그런 거 처음에는 쏘았어요. 가지 말라고 막 그랬는데 갔다가 매년 또 와요. 예. 그 진리입니다.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회방하는 자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뢰함이니이다. 시편 119장 42절. 나를 회방하는 자에게 말을 할 수 있는 진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거룩합니다. 로마서 7장 12절. 이러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지키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네. 어? 여러분 귀신이 최고 무서우는 게 거룩입니다. 네. 어? 내 운명을 팍 잡아들이려고 하는 그 악한 영이 거룩해지면 소멸된다는 거예요. 거룩은 뭐라고 씁니까? 어? 그죠? 호이로스. 알맞게 강하다. 그죠? 너무 강하게 몰아붙이면 도망가 버려요. 하기오스도 있고 많잖아요. 카도시도 있고, 카다시도 있고. 서로가 막 나오려고 그러죠, 여러분, 시험 보면. 너무 지식이 풍성하니까. 한 가지만 더 불러주고. 선합니다. 그죠? 디모데 전서 1장 8절.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법 있게 쓰면 율법은 선한 것인 줄 우리는 아노라.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불러드릴게요. 양심에 새긴 법을 율법이라고 합니다. 양심에 새긴 법. 마음에 새긴 법. 그죠? 시편 37장 31절에 보면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 걸음에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마음에 양심의 법이 없으니까, 율법이 없으니까, 새기지 못하니까 말하는 것마다 다 실족하는 거예요. 기분 따라 말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 잊어 잡수셔도 오늘 제목이 뭐였습니까? 체면잔치 극복. 신앙으로 해야지 체면으로 하다 보면 힘듭니다. 헤로처럼 체면으로 하려고 하다 보면 다 들통이 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도 정관사한테 지배를 받아서, 그 정관사는 저는 예수님 뜻이라고 봐요. 그죠? 그거 했다고 주고 그거 했다고 안 했다고 안 주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안 드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시간에 저도 여러분도 마음을 다 드려서 기이한 응답을 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